팀 팀장 안종화입니다. 당사는 2021년 말 바이스트론이 파이버 레이저 및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30년 이상 사용한 샤링기 공정 라인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 장비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구형 샤링기와 펀칭기로 인해 전체 공정에 병목 현상이 있었습니다.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산 라인 중 샤링기와 펀칭기를 바이스트로닉 레이저로 교체하여 자동화 시스템 라인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생산 천장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김덕래입니다. 저는 수동 장비, 샤링기, 절곡기, 용접기 등 다양한 장비를 36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레이저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새로운 장비를 경험하게 되었고 현재는 오퍼레이션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저에게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까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과 배움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장비에 비해 제품의 정밀도가 뛰어나 품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속도가 빨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창고 시스템은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장비 운영이 쉽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캐드캠 작업을 비롯해 천장 라인 가공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나종석입니다. 과거에 유압황금 장비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자동화와 창고 시스템은 처음 사용해 보았습니다. 수동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클램프의 불안 요소가 많았는데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면서 안전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동 창고를 사용하면서 자재 준비와 보관이 쉬워졌고 작업 환경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TK 엘리베이터 코리아 천안 공장을 맡고 있는 공장장 신상균입니다. 현재 우리 천장 생산 라인은 가공, 용접, 조립 세 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 보틀넥 공정인 가공 파트를 레이저 자동화 생산 라인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일 생산 캐파를 25대에서 42대로 늘림과 동시에 동종업계 최고의 품질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